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모든 인류에게, 온 우주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기 예수가 계시다.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멋진 분이시다. 라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크라이스트, 예수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를 성령이 마리아의 육체 가운데에 잉태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육신을 입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드러내야 되니까. 예수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성육신의 사건 또한 성령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천지창조 또한 그렇습니다. 수면위를 운행하시다가 이 온 우주 만상을 창조하시고, 히브리서에서 말하죠, 모든 만물은 누굴 드러내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라 그랬어요. 그 바로 성령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도록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성령이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케 하셔서 출산하게 하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성령이 예수 위에 강림하시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온 천하에 드러내신 거예요. 결국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이 없이는 절대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더라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 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 또한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초자연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성령과 함께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 활동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 우리는 말씀을 믿는 전통교회야, 복음주의 교회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이 말씀이 말씀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이것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일 뿐이에요. 이러한 성령께서, 예수를 드러내시는 성령께서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예수의 몸 위에 임하셨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의 몸 위에, 육신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스탠리 하워스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성령은 물질 친화적이다 라고 말했어요. 물질 친화적이다. 가장 영적인 것은 몸 위에, 물질 위에, 이 땅 위에 임하시고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성령보다 더 영적인 분이 어디 있어요? 성령보다 더 실제적인 영이 어디 계십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영 그 자체이신 성령이 어디 위에 임했어요? 몸 위에 임했어요. 이 땅 가운데 임했어요. 육신으로 잉태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몸 위에, 이 교회 예수의 몸 위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셨고, 구약 성경을 성령의 감동 따라 기록하게 하셨어. 모든 구약의 선지자와 글은 예수를 향해 있게 하시고, 또한 성육신을 통해, 예수가 육신을 입게 하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또 한 번의 창조를 성령이 이루십니다. 바로 2000년 전 이 오순절날. 자, 그날, 그 위대한 오순절날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 어떤 창조를 하셨죠? 뭘 창조를 하셨죠? 교회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제 이 시대에, 이 땅 위에 물질 세계에 드러나 보여지고, 보여지고, 만져지고, 함께 먹을 수 있고, 관계할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예수의 몸된 교회를 창조하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는 이 시대에 세상 가운데 예수를 어떻게 드러내시냐? 예수의 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 몸 위에 임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예수님 몸 위에 임하십니다. 바로 교회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없이 기도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암송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정의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가장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에 성령을 통해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게 무슨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정도 수준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정의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아예 기도를 할 수 없는 자죠. 근데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그 기도라는 위대한 역사 가운데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지 않고 성령을 갈망하지 않고 성령을 환영하지 않고는 교회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기독교야 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외웠던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뭘 믿는 건지 아세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몸보다 여러분 더 영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 신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이 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종교에서도 이 육신을 중요하게 말하는 종교는 이 땅에 없습니다. 불교는 아예 이 몸을 집어 던져야 된다 그러고 이슬람은 이 몸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폭탄 테러로 신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 말하고 그렇지 않아요. 몸보다 더 영적인 것은 없어요. 성령이 행한 것은 예수를 육신을 입게 성육신하게 하신 거고 그 육신을 입은 예수가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그 예수의 몸을 부활케 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인 거예요. 왜? 몸을 통해 성령님은 예수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이 육신의 몸만큼이나 성령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아주 중요한 몸이 있는 거예요. 그 몸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없는 성령은 없고 성령이 없는 몸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것은요, 성령 강림으로 인해 이제 새 몸을 입은 거예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성령이 우리에게 새 몸을 허락하신 거예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화되고 마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살며 먹고 마시고 함께 말하고 교제하고 예수님이 그냥 눈앞에 드러났던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눈앞에 드러나는 몸이 무엇이냐?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냥 종교단체 기독교인들의 그냥 종교 모임이 아닌 예수를 나타내는 예수의 몸으로 창조하고 예수의 몸이 몸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육신을 입게 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놀라운 한 절의 구절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스탠리 하우어스가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는
예수의 인성과 예수의 신성을 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 신학자의 깊은 한 문장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성육신하게 한 것은, 예수가 성육신하게 하신 것은 예수의 인성과 예수의 신성을 몸 안에서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서는요, 예수의 몸인 교회, 몸 안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또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라고 말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나아가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을 교회 안, 예수의 몸 안에서 이루시는 것, 그게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과 교회는 절대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채로, 교회가 없는 채로, 마치 요즘 성령이 은사주의라는 말 가운데에 마치 개인이 은사를 받고 개인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개인이 성령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에 강조되어 있는,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바로 우리 위에 임하십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의 몸 위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몸 안에서 우리의 인성과 예수의 신성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성이 이제 더 이상 옛 육신, 옛 자아를 따라가는 육신이 아니라 새 몸을 입어서 예수의 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 교회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 바로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바로 다음 구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 바로 다음이 뭐예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나이다. 이 사도신경은 진짜 위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교회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는 자는 교회를 믿는 자고, 교회를 믿는 자는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을 갈급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 충만한 인생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때로는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고, 교회는 때로는 우리에게 더 어렵게 만들고, 교회는 때로는 정말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혀를 끌끌 차게 만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을 믿는 자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믿는 자는 성도의 교제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사랑하세요? 그럼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 갈망하세요? 그러면 성도와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더 원하세요? 그러면 교회에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성도와 사랑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은 몸 위에 임하고, 성령은 몸을 통해 예수를 드러내고, 성령은 몸을 몸되게 만드시는 영이십니다. 이게 엄청난 계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을, 건강을 지키고 가꾸는 것, 그것이 되게 어떤 영적인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꽤 오랫동안 묵상하며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내용인데 아직 제 안에서 온전히 풀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이 몸이요 여러분 되게 놀라운 거예요. 인간과 천사의 유일한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몸의 유무예요 여러분. 몸의 유무.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은 천사가 로봇같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다 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루시퍼가 생길 수가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 천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천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사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들이고요 우리랑 다 똑같아요. 딱 하나 다른 게 뭐예요? 육신이 없어요 천사는. 근데 우리가 천사보다 나은 자라 그랬잖아요. 천사를 통솔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육신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에 아직 이게 계시가 완전히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몸을 통해 성령님이 드러나시는 걸 그래서 갈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린 치유의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안수와 여러분의 선포를 통해 성령이 드러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관계 맺는 여러분의 이 우정관계를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님도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사역하고 걸어다니고 다 하셨어요. 그걸 통해 예수님을 나타나셨어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몸,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눈빛, 우리의 말, 우리의 사역, 우리의 안수, 우리의 사랑, 우리의 교제, 우리가 돈 버는 일, 이 모든 것을 통해 성령이 나타나야 되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영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상 삶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이 몸, 예수의 몸, 교회,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성령님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비스트럭처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